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요즘에 저 개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개발 얘기하라 그러면은 좀 뒤가 캥기는 게 있는데 지금 B2B 앱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실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SAP 분들하고 B2B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했고 그래서 뭐 오늘 뭐 깊은 얘기는 그 SAP에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는 그 앞에 그 서론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앱 개발자들에게 오는 새로운 기회 B2B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바일 폰이 60억 개가 있다 그러고요. 100명 중에 87명이 사용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1년에 막 15억 대 지금 생산되는 아주 좋은 그런 시장이고요. 2016년에는 그것이 100억 개를 넘어갈 거다 그러고 있습니다. 인구가 73억이니까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이제 그 모바일 폰이 시중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다 아는데 제가 자료를 좀 재밌게 꾸며보려고 얼마나 클 건가 하고 뒤져봤더니 어느 자료 하나가 인터넷 자료에 뭐 인터넷 요 소스는 요 아래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30 엑사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엑사바이트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사바이트가 뭔가 봤더니 이게 10억 기가바이트가 엑사바이트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130번 더 있는 그러한 양의 그 트래픽이 모바일 트래픽이 있다. 2016년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거에 DVD로는 330억 장, 뭐 MP3 파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보면은 한 4,300조 개의 파일,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보면은 뭐 81경 뭐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평균 성장이 한 78%씩 올라가고 있고 유선 데이터 트래픽의 3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되면은 모바일 트래픽이 비데오 트래픽이 모바일 트래픽의 한 70%를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굉장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2016년 되면은 모바일 기기가 1억 5천만 대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뭐 인구는 뭐 5천만 잘 늘지 않으니까 아마 인당 한 3개씩의 모바일 기기를 갖고 다닐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네요. 그래서 모바일 트래픽은 연평균 성장률이 58% 그리고 2011년 대비 뭐 한 10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클라우드 트래픽이 67%고 우리나라도 비디오 트래픽이 한 70%에 육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특히 이제 최근 며칠에 뭐 카카오톡 뭐 이것을 뭐 통신사들이 뭐 중단을 하느냐 어떠냐 해가지고 많은 이슈가 됐는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마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통신 인프라를 확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요금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바일이 그 PC보다 이제 훨씬 그 많은 액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PC가 노란 부분인데 노란 부분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액세스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너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우선 단말기 개수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단말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납니다. PC는 뭐 사무실이나 이렇게 그 집에서 뭐 저녁 시간에 잠깐 쓰는데 반해서 그 모바일 디바이스는 뭐 들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쓰고 침대에서도 보고 뭐 모든 거 다 하니까 시간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베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뭐 개인 단말기이기 때문에 지금 PC라고 해도 진정한 의미의
개인용 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용 기기죠. 그죠? 가족용 기기인데, 이건 진정한 의미의 개인용 기기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큰 시장을 이루기 때문에 모바일이 이제 뭐 중요하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 NHN에서 검색하는 걸 보면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바일 쿼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그 유선 쿼리가 PC에서 하는 거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 정도의 비중을 모바일 쿼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모바일 폰 시장이 그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레드 오션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노키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삼성은 다행히도 그냥 뭐 적당적당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LG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애플인데, 애플이 그 대수로는 별거 아닌데, 애플이 차지하는 그 이익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애플이 75%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 하던 노키아가 지금 거의 이익을 못 내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결국 4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애플하고 림이라는 회사, 그 회사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익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뭐 그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익을 지금 애플이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노키아는 이 모바일 폰을 통신기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노키아는 그 회사 비전이 그 커넥팅 피플, 통신회사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애플은 이 스마트폰을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긴 얘기 하자면은 왜 컴퓨터인가 하는 것은 뭐 이유가 한없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통신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컴퓨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사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이 이제 통신 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런 그 오픈 마켓, 뭐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사다 파는 뭐 이런 식의 체제가, 뭐 컴퓨팅에 있었던 그런 체제가 통신 기기에 넘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통신사 중심의 그 생태계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카카오톡 얘기도 보면은 통신사의 그 중심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를 통신사들이 어떻게 견뎌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 중심의 생태계가 결국은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로 넘어오게 되고, 사용자가 많은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기기를 사고, 원하시는 대로 소프트웨어 사고, 원하시는 통신사 선택해서 원하시는 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산업이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 크게 변해가는 이런 것을 그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제의 법칙을 완전히 바꿔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석권해가는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혁명이 이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뭐 그 심지어는 대학이라든가, 뭐 게임 산업, 모든 산업이 다 그냥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혁명이 가져오게 되는 IT가 어떠한 트렌드로 가길래 이런 것이 가능한 건가, 우리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컨버전스죠. 뭐 많이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컨버전스를 융합이라고 해석을 쓰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단말기, 그러면 이 단말기가 컴퓨터인지 이게 통신 장비인지 그 다음에 가전 제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다 하나의 장비가 기능을 다 하고 있고,
그러면 네트워크도 뭐 방송 네트워크 따로 있고 통신 네트워크 따로 있고 인터넷 따로 있던 그것이 다 뭉쳐져서 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융합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 자체가 통합이 됐어요. 뭐 인터넷 생태계 따로 있고 모바일 생태계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 생태계 따로 있고 뭐 컨텐츠 생태계 따로 있고 심지어는 뭐 장비 생태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하나에 묶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얘기하는데도 소프트웨어 회사인 뭐 오라클이니 이런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 하드웨어 얘기하는 LG 뭐 그 하드웨어가 어떻다 얘기할 때 이것을 고정시키는 소프트웨어는 뭐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주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로 변한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큰 트렌드는 그 임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 지능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똑똑한 제품들이 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 맞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제조업에서 각종 제조업에서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50% 이상의 혁신이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자동차 회사에도 50%의 인력이 소프트웨어 인력이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또 뭐 말씀드렸습니다. 모바일 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은 로케이션 베이스를 가능하게 하고 또 항상 갖고 다니니까 즉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모바일과 클라우드 컴퓨팅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뭐 아무리 그게 쿼드 코어라든가 뭐 이렇게 프로세서를 많이 집어넣고 메모리를 많이 줬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모든 데이터와 컴퓨팅은 인터넷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모바일로 받아서 보는 다시 말하면 모바일은 보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장비 그 화면이 작던 크던 뭐 용도에 맞춰서 크기는 다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컴퓨팅은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디바이스들이 그 공통된 플랫폼에서 작동을 합니다. 뭐 패드에 들어가는 OS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S나 다 똑같은 OS가 들어가게 되고 뭐 그 OS를 석권하려고 지금 이 세 개 회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바일 장비가 그 소셜 네트워크가 없었으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텐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모바일을 만나면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뭐 경험하셨겠지만 이 소셜 네트워크를 모바일 없이 쓴다 그러면은 괜히 재미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트위터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저녁 시간에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러다 요즘에는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 아무 때나 가서 이런 세미나 듣다가도 뭐 연사가 어떤 얘기 했다는 거 메모도 하고 트위팅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됨으로써 활성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뭐 게임 같은 것도 그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하면은 훨씬 재미있죠. 모르는 사람하고 게임하는 것보다 친구랑 게임하는 게 훨씬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그 현실 세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현실 세계에 연결돼서 그 좀 선한 소비, 착한 소비를 하는 그런 콜라보레이티브 컨섬션. 그죠? 우리가 또 애기 옷이 있는데 애기 작았을 때 입지만 애기가 금방 성장하면은 옷이 쓸모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옷을 공유한다든가 심지어는 뭐 자동차를 출근해서 근무 시간에는 자기 차를 남을 빌려 쓰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여행 갈 때 뭐 자기 집을 빈 집을 남한테 빌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착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커다란 변화는 인공지능이 활성화됐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시작은 한 5, 6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그 연구실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사태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생활에 오는 데는 상당한 그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그 음성 인식하는 그 모듈이 그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뭐 저 어느 언어들 상호 간에 번역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그 서비스가 지금 인터넷에서도 가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것이 가능하게 된 거는 지금까지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해오던 기계 학습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실용화돼서 그런 것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그 것의 이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아주 그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딥서치라는 서양 장기호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1997년인가에 사람을 이겼죠. 가장 잘 드는 사람, 그랜드 마스터를 이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그 제포디라고 그 퀴즈 대회 컴퓨터가 직접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보세요. 퀴즈 대회 나간다 그러면은 질문하는 거를 다 알아듣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겠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컴퓨터 서치를 하거나 어떤 가지 문제를 풀고, 그 풀어진 문제를 다시 이제 또 대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뭐 그런 식의 능력이 이제 컴퓨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커다란 트렌드가 요즘에 나오는 빅데이터입니다. 그죠? 빅데이터.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거기에 좋은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건데, 뭐 의사결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우리 컴퓨터 시작할 때부터 다들 알았습니다만, 그 굉장히 제한된 양의 데이터만 분석했는데 요즘에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산업이 참 재밌어요. 굉장히 피터지게 경쟁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또 오픈소스 이래가지고 갖고 있는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남도 쓰게 해주는 이런 식의 세상, 그런 철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API,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죠. 나눠 쓰고 뭐 참여하고 공유하고 뭐 그러는 사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꼭 이런 그 우리 컴퓨터 분야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철학이 이제 정부, 그죠? 그 거버먼트 2.0 그래가지고 정부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오픈 데이터 이런 식의 이슈가 정치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오픈 API를 보면 참 재밌어요. 회사에다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은 그 회사가 그 서비스를 해줍니다. 뭐 예전에 말했던 웹 서비스라는 게 비슷한 개념인데, 뭐 그 오픈 API를 제공을 하면은 그 우리 개발자들이 거기다 오픈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요청을 하면은 그 서비스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트위터 같은 회사는 하루에 150억 개의 그 API 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이 회사는 좀 부원의 회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무료로 그 요청 들어온 걸 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가 그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오픈 AP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IT 트렌드가 그 발전하는 것에 힘입어서 이제 마이크로 벤처 캐피탈리즘이 굉장히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오픈소스, 오픈 API, 앱스토어 이런 것이 창업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는 인큐베이션 그런 비즈니스가 상당히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Y 컴비네이터라든가 500startups.com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줌으로써 그 회사가 빨리 성장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IT 혁명, IT 트렌드의 변화가 누구나 쉽게 기업을 할 수 있다, 창업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자료 좀 보니까 2000년에는 회사나 하려면
500만 불이 필요했어요. 근데 2005년에는 이게 그 50만 불, 2009년에는 5만 불, 요즘에는 5천 불이면 사업을 한다. 이게 미국 얘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거는 그 결과가 빨라요. 여기 100만 명이 도달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 AOL 회사는 9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그 6개월 걸렸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아주 큰 돈을 받고 팔았던 인스타그램은 10주 만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스토리 뭐 나왔을 때 뭐 닷새 만에 뭐 또 500만을 모았다 그래서 그 회사 전화 걸어서 물어봤더니 이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틀이라는 단위를 하지 말고 시간 단위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서 뭐 38시간이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아,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제가 38시간을 썼습니다. 36시간에 100만 명을 모으는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야, 방학 동안에 창업해서 계약할 때 끝내라. 그때까지 걸던 다 혹은 다시 돌아오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고, 성공하면 돌아오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빠른 세상이 됐습니다. 예, 모바일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선 모바일, B2B 모바일, 앱이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SAP 사이트 가보니까 그 우선 그 다양한 기종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백엔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연결해 주는 그런 식의 그 앱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회가 많다라는 것을 SAP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모바일 B2B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주로 이제 뭐 디바이스만 파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에다 솔루션, 서비스 같이 끼워서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료를 쭉 보니까 뭐 모바일 근무자가 12억 명이 뭐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한 10억 대가 곧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성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면 B2B가 기대되느냐, 모바일 B2B가 기대되느냐 하는 걸 몇 가지 좀 골라봤어요.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뭐, 소스는 요 아래에 있는 조그만 거기 보시면 되겠고. 우선 비즈니스 영역이 개인 소비자 영역보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P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컨슈머 영역보다 비즈니스 영역이 훨씬 돈이 많았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가 훨씬 시장이 컸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에는 잘 정의된 시장과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새 기술로 경비 절감을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직원들이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접근이나 도구 사용의 효율성,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고객, 파트너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B2B 트랜잭션은 B2C 트랜잭션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기에는 비즈니스 영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뭐 인하우스 오피스에서 쓰도록만 되어 있던 것을 모바일 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안에 다시 이제 대치해야 되고 새롭게 만들고 있던 거를 통합해서 새 걸 만들고 있는 거를 바꿔야 될 할 일이 있어요. 그 정형화돼 있어요. 프로세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 경쟁이 적다 그럽니다. 초기니까 그렇겠죠. 좀 있으면 아마 경쟁이 세질 겁니다. 그리고 ROI 계산이 쉽다. 이거를 하면은 돈이 얼마 벌릴까 하는 게 B2C보다 훨씬 쉽겠죠.
그렇죠? 그 회사 뭐 어떤 회사들이 이거 쓸 거고 거기에 고객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ROI 계산이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돈 사주는 내 소프트웨어를 사줄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요. CIO나 CEO들이 아 이거 필요해라는 거를 굉장히 느끼고 있고 사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딴절해 보니까 왜 VC들이 모바일 B2B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B2C에서의 성공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그죠? 그리고 B2C에서는 고객이 공짜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라 그러질 않아. 그리고 B2C에서 성공은 라지 스케일이어야 돼요. 뭐 몇백만 명이 서비스를 확보를 사용자를 확보해야 되고 뭐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2C에서는 하룻밤에 대박이 터져서 스타가 되든가 아니면 쪽박 차든가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큰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B2B에서는 매출의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짜리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 더 있는 거죠.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좀 적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훨씬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B2B에서는 비즈니스에서는 계속적인 약간 이런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연 좋은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보니까 모바일 CRM 솔루션 뭐 이거 어느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 의료 분야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병원 안에서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모바일로 바꿔주는 것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분야고 아마 좋은 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그 뭐 B2B 모바일 앱 해가지고 10개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의 구매 행위를 도와주는 서플라이 오더링 앱, 그 다음에 행사 도우미 앱.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ROI 계산기. 뭐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 ROI 금방 계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코드 제너레이터. 네, 보안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경고를 해 주는 그런 앱이라든가. 고객이 담당자를 찾아 주는 뭐 로케이션 베이스드 뭐 앱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영역만 읽을수록 하는 컨텐츠 세그멘테이션 앱.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 중에서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앱.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수학 공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필요한 앱이 되겠죠.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뭐 리갈 그 자문 앱. 이런 것들이 뭐 B2B에서 좋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예, 저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앱센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메시지는 간단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앱센터를 설립해서 앱을 많이 개발해서 돈을 벌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여러분이 그런, 개발할 때 좀 조직적으로 좀 더 돕겠다는 뜻으로 한 3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뭐 앱센터 개수는 의미가 별로 없는데, 뭐, 주로 서울에 모여 있다 보니까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천여 명이 지금 등록이 돼서 뭐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위크엔드에서 어느 주말에 2박 3일 동안 모여가지고 같이 개발을 한다든가 또 그 슈퍼의 코리아는 뭐 만들어진 앱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고 방송에 출연도 하고 그런 식의 행사고요. 뭐 앱센터 스쿨, 뭐 이거 이름을 A캠프라고 했는데 스타트업 위크엔드 행사를 한 학기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혼자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앱, 기획자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앱센터 스쿨에 오시면은 거기 같이 온 분들하고 같이 묶여서 같이 뭘 하나 만들어, 한 학기 동안 그 앱을 만드시면은 뭐, 그걸 계기로 그 창업도 할 수 있고 뭐, 상품으로 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K 스타트업은 실리콘밸리 있는 엔젤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준비가 된 분을 실리콘밸리 쪽으로 나가는데 도움드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 요즘 같이
예, 시간이 됐다고 고만하라고 딱 그러네. 예, 그 스마트 사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식 경제로 가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에 가장 핵심되는 게 전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좋은 산업을 요즘에 뭐 청소년 실업 이런 얘기 나올 때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아, 이 좋은 산업을 왜 우리가 활동을 못 시켜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게 만드는가? 그래서 뭐 정부에 가서도 얘기도 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좋은 직업이고요. 또 평생 직업입니다. 그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의 앱의 기회 같은 거를 잘 활용하셔서 성공하시는 개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